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PCP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음악이 취미였던 오디오 감상자들은요, LP를 사야 됐고, 뭐, 튜너를 사야 됐고, 그래서 LP판도 사고, CD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장비를 집에다 두고 음악 감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디지털의 시대이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간단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PC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디지털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장비는 뭐니 뭐니 해도 아직까지는 PC거든요. 그래서 음악 감상도 음원들이 다 디지털 소스이기 때문에 PC를 사용할 경우에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은데, 저도 대부분의 음악을 PC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CPI를 하게 되면서 당면하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음원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음악 플레이어를 가지고 들어야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원은 무엇보다도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나와 있는 리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CD나 DVD의 음원을 추출하는 것은 다 합법적이고요. 소유도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출하거나 복제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거를 대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돈을 주고 사고 팔고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음원들을 교환하면서 자기의 음원들을 꼭 구매하지 않고 소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이라는 건좀 상대적인 권리라서 피해자 측이 클레임을 해야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뭐 클레임을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많습니다. 오래된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법으로 하지 말라는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뭐이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CD 한 1000장 정도를 뭐다 리핑을 해서 디지털로 음원을 추출한 다음에 파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를 가입을 해서 서로 음원을 교환받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몇 기가도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제거 주고 그쪽 거 받고 그 대신 뭐 사고 팔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원을 모아오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지금 4테라바이트 이동식 디스크를 쓰고 있고요. 음원도 지금 4테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4테라바이트의 음원이면 CD로는 6천장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만일에 이 CD 6천장을 다 듣는다 하면 뭐 CD 한 장이 57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총 34만 2천분이 해당이 되고, 시간으로 따지면 5,700시간이고요. 하루에 3시간씩 이 CD를 줄기차게 하루도 안 쉬고 듣는다고 하면 190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이제 5년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음원을 딱한번 듣는데 5년 3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두번 들으면 10년이 걸리는 거죠. 아마 이 정도의 분량이면 평생 동안 음악을 열심히 들어도 다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PCPI를 하시는 분들은 한 4테라 정도의 음원들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뭐 평생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음원은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PCPI를 해야만 음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푸바 2000이거든요. 러시아
만들었고 무료로 배부가 되는 음원 플레이어인데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마 PCPI에서 푸바를 따라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중고역대가 아주 산뜻하고 클리어하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음도 부스트 되는 거 없이 아주 단단하고 클린한 저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뭐 푸바는 아시다시피 뭐 와사피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PC에 걸려 있는 사운드 카드 쓰지 않고 직접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음질을 그대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서 특히 뭐 클래식 같은 좀 수준 높은 음원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푸바가 약간 디지털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평가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권장할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렉토리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4테라 음원들인데 일반 클래식 CD 같은 경우는 총 2140개의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밑으로 가면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CD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각 CD의 그림들 표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뭐 6,000장 모두 다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푸바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라이브러리에 가서 컨피규레이션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플레이백에서요. 리플레이 게인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트랙이나 뭐 앨범으로 놓고 쓰는데 이거는 두개다 전혀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리플레이 게인이라면 뭐 여러 몇천 곡이 들어있는 곡들이 녹음을 할때 똑같은 볼륨으로 녹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위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조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웨이브 곡선을 가감으로 새로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많은 부분의 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리가 좀 크게 녹음이 됐던 작게 녹음이 됐던 이 부분은 그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들어야만 좀더 원음에 가까운 부분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음질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오래 들어보시면. 그리고 프리앰프 부분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DSP 매니저 이 부분인데요. 이게 뭐 디지털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뭐 어드밴스 리미트 여러 가지 이퀄라이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푸바의 오리지널 몸체형 그대로를 들을 때 푸바의 음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 리밋조차도 예, 요 부분에 넣고 활성화시키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음질도 많이 변하는데요. 이 Available DSP 모듈을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음질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뭐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푸바가 가지고 있는 볼륨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볼륨은 디지털적으로 역시 그 파장의 곡선을 줄였다 늘렸다 계산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거라서 언제나 푸바의 볼륨은 풀로 해놓고 들으셔야만 가장 원음의 그 디지털 음원을 듣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바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AIMP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되게 오래됐고 요거는 어느 나라에서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무료로 되는 것이고요. 푸바보다 훨씬 여러 면에서 좀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이 AIMP에 가시면 환경 설정에서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여기서 이제 그 샘플링하는 헤르츠를 자기가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CD가 44,100이면 요거를 이제 뭐
뭐 4만 8천이나 9만 6천, 19만 2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플레이를 할 경우에 지금 원음은 플락 모델의 44kHz 샘플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여기 인풋 때는 음원 파일은 44만 kHz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재생이 되는 아웃풋은 19만 2000Hz로 리샘플링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어떤 종류의 모든 음원들을 MP3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웃풋 샘플링을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의 성능이 좋으면 19만 2000Hz를 사용해도 되고요. 안 되면 뭐 약 9만 6000Hz 이 정도를 써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리샘플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확실히 소리의 정보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원은 음원 플레이어는 AIMP 이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아이폰의 아이튠즈를 포함해서 푸바와 AIMP 그리고 아이튠즈에 대한 소리의 정도를 뭐 평가를 한다면 첫 번째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푸바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AIMP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좀 처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튠즈인데요. 아이튠즈는 뭐 에어플레이라고 해서 블루투스에 반대되는 그 무선 네트워크 커넥션은 뭐 상당히 음질이 좋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퀄라이저에 독특한 착색을 걸어놓고 있어가지고 톤 밸런스가 약간 일반적인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는 분들은 아이튠즈를 들을수록 좀 식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PCPI를 하면서 음원을 구하는 방법하고 음원 플레이어 푸바와 AIMP 두 개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음악이라는 취미는 빨리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진짜 비싼 취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음원을 구해가지고 평생 아마 열심히 들어야 되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음악 감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